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이언 수호타탕님 매매네요. 아시아나항공 에어 부산에 이어 아시아나 IDT도 알아보겠습니다. 4월 18일에 첫 매매가 일어났죠. 보면은 여기서 첫 매매가 일어났고 다음 날에도 매매가 되었습니다. 지금 경고 상태고요. 그러면은 이제 매매를 살펴보겠습니다. 4시 59분에 283주를 체결받고요. 나머지 물량을 19,850원에 체결합니다. 9시 59분이면은 제 분봉상 4월 18일에 제가 이 가격대입니다. 한번 19,850원을 찍어 볼게요. 19,850원. 다른 종목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아시아나항공 단일가였고 에어부산도 단일가였죠. 지워졌네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역시나 여기 저항선 지지와 저항에서 매수를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여기도 깨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지지 역할, 저항 역할 다 해줬고요. 그럼 호가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시 59분, 4월 18일에 아시아나 IDT. 9시 59분에 분봉상은 이제 이런 모습이죠. 19,850원. 283주, 662주 이렇게 매수가 됩니다. 이렇게 쓸어갔던 게 아마 단타님 물량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기억이 안 나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 19,850원에 662주입니다. 662주가 들어온 걸 봤죠. 단타장님 물량이고요. 10시 59분 600요 가격에 들어온 거죠. 보면은 19,800원이 이제 지지와 저항인데 19,850원에 사고 그 위에 19,900원에 일주만 들어와도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반등해서. 근데 실제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구간이 눌림 구간인 거죠. 눌림 때뭐 이럴 때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수호탄탕님은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반등할 때, 그때 진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죠. 매수를 한 다음에, 10시 7분에,
450원에 947주를 매도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10시 7분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을 때죠. 2450원에 947주. 단타님 상특상 여기서 바로 매도하지 않죠. 상승하고 떨어질 때 그때 매도합니다. 이렇게 밀리는 걸 한번 보고 여기다가 이제 매도 주문을 걸었겠죠. 이건 손절이 아니니까 위에다가 걸어놓고 매도를 했을 겁니다. 한 사람 매매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특징이 이제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뱉어냈죠. 2450원. 그리고 매수세가 들어오지만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그래입니다. 매수세가 약해지고 이제 매도세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2450원을 이제 차트상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이 가격대인데,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줬다는 거, 2450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역시 고점 매도가 가능했던 부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가 배팅으로 2시 44분 19,050원에 702주 매수합니다. 2시 44분 가볼까요? 2시 44분이면은 이제 여기네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호가창으로도 봐야 되겠죠? 이제 차트상으로는 이제 이런 모습이고, 아까 V자 반등 나오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19,050원에 702주. 여기 바로 들어왔죠? 매수세가 들어올 때 같이 샀네요. 이렇게 해서 종가 배팅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9일로 넘어가서 9시 12분에 19,700원에 702주를 매도합니다. 다음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일이죠. 일봉상으로 보면은 이날 종가 배팅해서 다음 날에 매도를 하는 거고요. 19,700원. 이 위에서 매도를 하는데 또 이제 지지와 저항 바로 보이고 제 고점이죠.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게 매도를 했습니다. 4월 19일 아시안 IDT 이제 9시 12분에 이날 19,700원, 네, 702주를 매도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상승, 하락, 파동이 그리는데, 가운데 부분이죠. 19,700원에
그래서 추가로 상승해 주려면은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뱉어내는 작업이 있죠, 지금. 뱉어내는 작업이 보이면 고점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호가에 성격 급한 투자자는 던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입이 다시 일어나는데 10시 42분에 19,400원에 546주, 그 다음에 추가로 19,350원에 438주,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10시 42분 볼까요? 여기네요. 여기에서 이제 재진입을 합니다. 10시 42분. 가서 이제 보면은 더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하고 있죠. 19,400원에 546주. 이게 고수들의 매매를 보면은 매수하는 타점은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죠. 매도는 위에다 걸어놓기 때문에 정확히 알수 없지만 가격대는 알수 있고요. 546주 들어왔죠.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분 지나서 438주를 이제 여기서 체결을 받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19,350원에 걸어놓고 체결을 받습니다. 체결한 물량을 이제 12시 35분에 2250원에 일단 725주를 팔고요. 2250.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 위에서 팔았네요. 여기도 보면은 계속 같은 가격대죠. 지지와 저항.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여기도 보면은 완전하게 도달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저항 역할을 해줬고요. 여기서 팔았습니다. 12시 35분.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5분봉으로 보면 이제 이렇고요. 2250원에 725주.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죠. 매번 이제 강조드리지만 여기서 걸어놓고 매도 안 하고요. 이거는 예전에 무방에서도 언급을 하셨던 건데 누가 물어봤죠. 미리 걸어놓느냐. 근데 어디까지 갈줄 아냐고 미리 안 걸어놓는다 하셨습니다. 2250원에 이제 특징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뱉어냈죠.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파는 거죠. 이런 모습 보이면은 이제 파는 겁니다. 그래서 2250원에 이제 걸어놨지만 이제 다 체결이 안된 거죠. 일부 체결이 되고 떨어진 겁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걸어놓은 건 984주인데 체결은 725주예요. 그래서 다 체결이 안 되고 이제 떨어지니까 2100원에서 나머지 물량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00원에 나머지 물량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그래서 이제 흐름이 제일 좋았던 에어부산이랑 또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제 파는 거는 이제 여기쯤에서 팔았죠. 에어부산도 같은 가격대에서, 같은 시간대에서 팔았습니다. 매매가 전부 똑같이 됐고요. 특이점은 아시아나 IDT는 지금 종가 배팅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가 배팅이 들어간 종목은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거든요. 아시아나 항공이 종가 배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이 매매했는데 아시아나 항공만 들어가 있다. 다른 점은 지금 시간에 단일가라는 거죠. 그래서 단일가 해제 기법으로 아시아나 항공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걸알수 있고요. IDT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 종목이 지금 다 있는데, 항공 아시아나 관련해서 아시아나 IDT는 뭔가, 그 아시아나 항공 관련해서는 아시아나 항공 뉴스 공시를 보면은 가장 정보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괜찮겠고요. 아시아나 IDT는 이제 매각 관련한 뉴스가 별로 안 나와 있죠. 뭐 이런 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할 이런 게 있고, 종목 토론실 가보면 여기가 막내지만 뭐 아시아나 IDT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사업의 내용에 IT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공 산업이 아니고요, IT 기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시아나 붙었다고 이제 항공 산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업의 내용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주주에 관한 사항 보면은 아시아나 항공이 76.22%를 가지고 있어서 최대 주주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이번에 매각이 되면은 아시아나 IDT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매각 이슈로는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봐도 흐름이 똑같죠. 아시아나 항공이랑 아시아나 IDT랑 같이 볼까요? 똑같죠. 이 똑같은 이유가, 여기서 보면은 아시아나 항공이 최대 주주니까 같이 팔리는 거죠.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에서 공시가 나왔는데, 뭐 보유 비율이 0.05%포인트 올라갔다 라는 내용의 거고요. 신규 선입을 해서 유상 취득을 해서 이제 증감이 5,029주 되었다 라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 IDT도 살펴봤습니다. 투자자 마지막을 한번 보면 계속 팔고 있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